1987년 6월 혁명의 불꽃. 택 육화. 1980년 10월 여수 어느 남자 고등학교. 일제시대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앉아있다. 교복 이름표에는 이정훈, 최성식, 그리고 김용수의 이름도 보인다. 김용수는 껄렁껄렁한 폼으로 비슷한 류의 친구들과 교실 뒤에서 동전 따먹기 일명 짤짤이를 하고 있다. 야, 줘봐. 헐, 짝! 이때 교실 문이 열리며 선생님이 나타나자 학생들이 번개처럼 자리에 앉는다. 담임선생이 학생 3명을 데리고 들어온다. 서울에서 온 전학생들이다. 뺀질거리는 폼에 덩치도 무척 크다. 원정! 차렷! 열중샷!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학 온 학생인데 여수산업단지 공장장으로 아버지들이 발령받아 왔어. 서울 애들한테 배울 게 많을 거니 친하게들 지내라. 여수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전학생들은 거만하게 고개만 까딱거린다. 수업이 끝나고 서울에서 전화 온 학생들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가용을 타고 학교한다. 그리고 나서 여수 시내에서 전학생들이 학생들에게 빵도 사주고 전학생들 주위로 점점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김용수와 최성식도 서울 전학생들에게 어울려 놀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방학을 앞둔 어느 시점 서울에서 전학 온 3명은 입안을 거의 장하겠다. 전학생 3명 주위로 최성식을 비롯해 김용수 등이 희희덕거리고 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본체 만치 않은 반장 이정은 체육 시간 체육복으로 학생들의 옷을 갈아입는데 어느 가난한 학생 내복이 찢어져 꿰매입은 모습이 보인다. 내복이 찢어져 있는 학생을 보고 전학생이 한마디 한다. 야, 아 거지 새끼도 아니고 옷이 그게 뭐냐? 전학생의 무례한 얘기에 가난한 학생은 창피를 당해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이정훈이 이 소리를 듣고 전학생들에게 다가간다. 거지 새끼라니? 친구한테 하셔서는 안 될 말이야. 반장님,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 그냥 자기 공부나 계속 잘하세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사과해. 못하겠다면 사과해. 네가 지금 반장의 전교 1등이라고 이러는데 빨리 사과하라고. 이 새끼가 이러다 사람 치겠다. 전학생과 이정훈이 일촉즉발의 순간 김용수가 끼어든다. 야야, 왜 이래? 하지마 친구끼리. 그러자 전학생이 혼잣말로 빈정거린다. 에이 시발, 광주 사태 때 여기도 확 쓸어버렸어야 했는데. 야, 나가서 햄버거나 먹자. 야, 오늘 매점에 햄버거 왔냐? 야, 초코우유 먹자. 광주 사태 얘기를 하고 전학생이 나가자 남아있는 이정훈이 반 학생들과 함께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나가버린 학생들을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 학생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학교 운동장에서 전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야, 패스! 아이, 수비! 아이, 쪽에 있죠! 한쪽 구석 나무 밑에서 이정훈이 몇몇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해결하자. 어때? 이정훈의 얘기에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정훈이 공책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린다. 커다란 시내의 약도처럼. 서울놈들이 잘 가는 곳이 시내 뉴욕 제과점이야. 제과점에서 빵을 먹고 나오면 담배 피러 뒷골목 쪽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우리는 길 건너편 당구장에서 지켜보다가 내가 들어갈 거야. 그게 신호야. 그리고 우리 가방은 당구장에 놔두자고. 그 다음날 찾아가면 되니까. 이정훈의 얘기에 김용수가 약간 겁먹은 표정을 짓는다. 우리 얼굴을 당연히 알 텐데. 겨울이라 해가 일찍 질 거고 날도 어둡고 우리는 다 교련복으로 갈아입는 거야. 교련복에 명찰이랑 학교 마크 다 떼고 그리고 민방위 훈련할 때 쓰던 그 마스크 있지? 다들 갖고 와. 골목 안에 5명 미리 숨어 있고 골목 밖에서 내가 들어가면 신호할게. 그러면 골목 안에서 동시에 타격하자고. 알겠지? 이정훈의 설명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다들 긴장한 모습이다.
여수 시내 뉴욕 제과점 쪽으로 걸어가는 교복을 입은 이정훈. 파출소 앞도 지나간다. 마치 대학 운동권 학생이 거리 시위를 위해 지역을 살피듯이 고등학생이 이정훈이 길 건너편 건물 2층 당구장에서 뉴욕 제과를 쳐다본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내려와 다시 뉴욕 제과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는다. 고등학생 이정훈이 노트에 그림을 그린다. 뉴욕 제과점 주변 그림이다. 그리고 다시 나와 골목을 안으로 들어간다. 이정훈이 서울 전학생들을 기습 공격할 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가난한 집 지하 셋방. 김용수가 교론복에 명찰과 학교 마크를 뗀다. 그리고 이정훈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교론복 주머니에 넣는다. 단칸방 벽지에 붙어있는 아버지 영정사진. 그리고 하면 된다는 매직펜으로 쓴 글씨가 보인다. 김용수가 책상에 앉아 책을 보자마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빨간 고무 대야를 머리에 이고 들어오는 행상 차림의 어머니의 모습이다. 김용수의 어머니가 졸고 있는 아들을 보고 얘기를 한다. 용수야, 편하게 자. 어여, 자. 어머니 왔어요. 그래, 자, 여기 빨리 누워라. 어머니가 이불을 펴자 김용수가 쓰러지듯 넘어져 잠이 든다. 어머니가 방바닥에 결혼복 명찰이 떨어진 걸 보고 아들 결혼복에 바느질로 다시 부착해준다. 그리고 그 결혼복을 가방 사이에 넣어준다. 그 다음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떠들고 있는 전학생들, 그 옆에 간신배 무리처럼 앉아있는 최성식, 이정훈과 거사를 앞둔 김용수. 친구들은 긴장되게 그들을 슬쩍슬쩍 쳐다보고 있다. 학교가 끝나고 유역제가 길 건너편 건물 당구장에 이정훈, 김용수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정훈이 거기서 유역제가 앞을 바라보고 있다. 눈발이 날리고 있다. 김용수가 이정훈에게 묻는다. 성식이는? 저놈들과 어울리면 똑같은 거야. 잠시 후 길 건너편 유역제가에서 전학생 3명이 담배를 피려고 나온다. 그들을 따라 나와 아부하는 폼의 최성식이 보인다. 나가자. 이정훈의 명령에 학생들이 교복 상의를 벗고 교론복으로 갈아입는다. 이정훈과 친구들이 예쁘게 포장한 것을 두 개씩 들고 따라 나간다. 마스크로 얼굴도 가렸다. 전학생이 들어간 골목으로 점점 다가가는 이정훈과 학생들. 이정훈이 들고 있던 예쁜 포장지를 뜯는다. 그 안에선 다 타버린 연탄이 나온다. 옆에 있던 학생들도 포장지를 뜯어 그 연탄을 꺼낸다. 그걸 손에 들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정훈과 학생들. 골목 안에는 전학생들과 최성식이 어울려 담배를 피고 있다. 이정훈이 골목 안에 숨어있는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들어갑니다! 이정훈이 들어갑니다라는 소리를 크게 외치자 숨어있던 학생들이 연탄재를 전학생과 최성식의 뒤통수를 향해 던진다. 날아온 다섯 개의 연탄재 중에서 찢어진 내복을 입고 있었던 가난한 전칠성이 던진 연탄재 한 개만 전학생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가격한다. 연탄재를 맞고 전학생의 몸이 휘청이며 뭐야 이 새끼들. 이때 골목 안으로 들어온 이정훈이 다른 전학생들을 향해 연탄을 던진다. 제대로 맞힌다. 골목 안의 학생들이 연탄재를 계속해서 던진다. 계속되는 연탄재 공격에 골목 안이 뿌옇게 변할 정도다. 이와 동시에 들어온 학생들이 공격이 시작된다. 전학생과 최성식을 어설프지만 가열차게 공격하는 이정훈과 친구들. 눈발은 더 거세게 내린다. 전학생 1이 연탄재에 맞아 넘어지면서 이 와중에 교론복에 부착되어 있는 김용수의 이름표를 본다. 내리는 눈발과 연탄재로 골목 안이 뿌옇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정훈이 전학생과 최성식이 쓰러진 걸 확인하고 명령을 내린다. 가자! 이정훈의 명령에 다들 부리나케 도망을 간다. 골목에서 뛰어나온 이정훈과 학생들. 열심히 뛰어 도망가다 이정훈이 안심했다고 생각하자 다들 멈추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는 걸어도 돼. 이정훈이 마스크를 먼저 벗는다. 학생들도 모두 마스크를 벗는다. 김용수도 마스크를 벗는다. 시원하게 눈발이 얼굴에 와닿는다. 이제 긴장감은 없고 즐거운 표정마저 들고 있다. 그러다가 이정훈이 걸음을 멈춘다. 이정훈이 김용수의 교론복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가리킨다. 김용수의 교론복에 김용수란 명찰이 부착되어 있다. 지난밤 어머니가 명찰이 떨어진 줄 알고 꿰매어놨던 것이다. 즐거웠던 표정의 학생들의 얼굴이 근심어림 저녁
어둠처럼 이그러진다. 깜깜하다. 눈발이 한 찹도 안 보이게 내린다. 내일은 못 봤을 거야. 김용수가 애써 자기 이름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날 수업시간 전학생들과 최성식이 보이지 않는다. 수업이 한창인데 교실문이 벌컥 열린다. 정복 차림의 순경이 나타났다. 순경이 담임선생님 수업을 하든 말든 큰 소리로 김용수를 찾는다. 김용수가 누구야? 일순간 김용수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한다. 왜 그러세요? 김용수라는 애 잡으러 왔어요. 요 놈이 어제 시내에서 같은 반 친구들을 개패드패스. 에! 김용수 나와! 김용수가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비칠비칠거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이정호는 아무 말 없이 지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순경은 김용수의 팔에 수갑까진 채운다. 김용수가 끌려가면서 이정훈을 쳐다본다. 뭔가 도와달라는 표정이다. 담임선생은 이 상황이 뭔지 몰라 어리버리버리 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으로 천천히 나간다. 여수경찰서. 야, 니들 이리 와. 똑바로 앉아, 시끼야. 형사 앞에 앉아있는 이정훈과 김용수. 저쪽 반대쪽에는 폭행당한 전학생들과 최성식이 있다. 전학생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이 보인다. 어머니들의 복장이 사치스럽고 귀족들의 폼으로 앉아있다. 형사가 이정훈을 향해 묻는다. 그러니까 너 혼자 다 했다는 거지? 예. 그러면 얘는 뭐야? 형사가 김용수를 가리킨다. 이 친구는 거기 없었습니다. 이때 전학생 어머니가 옆에 다가와서 한마디를 한다. 어린 놈이 시뻘겋게 거짓말하는 거 봐. 뭐 이런 양아치 깡패 새끼가 다 있어? 커서 뭐가 되려고? 아저씨, 얘 그냥 구속시키세요. 합의금 뭐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좀 계세요. 아니, 수사는 제가 합니다. 이런 호진대로 애아빠가 정근 오는 게 아닌데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랑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하고 아유, 불결해. 이정은, 공범 없이 너 혼자 독박 다 쓰겠다는 건데 구속돼도 괜찮다는 거야? 이정훈은 형사의 구속이라는 단어에 각오한 표정을 짓는다. 이때 이정훈의 학교 교장 선생님과 담임이 경찰서로 들어온다. 담임 선생은 전학생 어머니에게 아부를 떨며 날리고 교장 선생님은 가만히 서 있다. 교장 선생님. 네, 교장입니다. 그 교장으로서 이번 일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고 뭐고? 저 깡패 새끼 퇴학시키세요. 안 그러면 내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전남도청에 계세요. 네네네. 그 어머님, 그 조금만 진정하세요. 전학생 어머니 얘기에 교장은 한기로 듣고 형사에게 다가간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학생 다니는 학교 교장입니다. 예, 이 교장 선생님. 우리도 단순 패싸움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저 학생들이 부상 정도도 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녀석이 함께 싸운 공범들을 불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악질이에요. 형사님,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전교 1등입니다. 악길이 구만리 같은 학생입니다. 그 선처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이 고개까지 깊숙이 숙여 형사에게 인사를 한다. 교장의 전교 1등 얘기에 경찰서 형사와 전학생 어머니들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피해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격 형태가 거의 조직폭력배 뺨치는 수준이에요.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 형사가 이정훈의 머리를 한 대 툭 건드린다. 아니, 너 이 새끼 좋은 머리 공부하는 데 쓰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탁합니다, 형사님. 이거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하고 그냥 석방은 안 됩니다. 그냥 석방은 안 된다는 형사에게 교장 선생님이 무릎을 꿇는다. 아이고, 이 학생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은 독립운동 하시다 옷구도 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 부탁이고 해서 풀어주겠습니다. 풀어주겠다는 형사에게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진다. 최성식이 형사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보고 그런 형사의 입을 부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다. 단
반성문을 쓰는 조건입니다. 정훈아, 빨리 반성문 쓰고 나가자.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반성문 쓰지 않겠습니다. 뭐? 전교 1등.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너 바보 아니야? 너 지금 범죄자야. 같은 반 친구한테 거지 새끼라고 말하고 광주 사태 때 여기도 쓸어버렸어야 한다고 말했던 저 친구가 자기 한 말을 반성하면 저도 반성문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을 치조하겠던 형사가 광주 사태 때 쓸어버려야 했다는 전 학생의 말에 눈꼬리가 올라간다. 경찰서 안에 모든 형사들의 눈꼬리가 올라가고 있다. 분노 어린 표정으로 전 학생과 서울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최성식을 째려본다. 그러자 최성식은 슬그머니 자기는 얘네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이 자리를 옮겨 밖으로 나간다.